안녕하십니까, 허경영 씨님. 그래요. 네. 오늘은 인간의 상상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이 하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고전적 사고만으로는 이해가 힘든 상황이 오고, 이럴 때는 상상력을 동원해야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간들은 상상을 실현해 나가며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 고대부터 상상해온 우주의 물리법칙을 초월한 이상세계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신인님은 아무런 과학적 장치 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불로유나 권능과 말씀을 통해 물리법칙을 초월한 현상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기에 신인님이 이상세계에서 직접 오셨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인간이 지구에서 하는 상상은 제한된 상상인지 아니면 한계가 없는 상상인지가 궁금하고, 인간이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상상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것도 인간의 인지 기능 속에 들어있거든. 네. 인간이 어린애가 상상하는 건 한계가 있어. 예. 그렇잖아. 맞습니다. 근데 과학자가 상상하는 건 또 달라요. 네. 그렇잖아. 근데 일반 서민이 상상하는 것은 또 좁아. 예. 그러니까 공상가가 상상하는 건 또 다르단 말이야. 아, 네. 상상도 그 사람의 뇌의 지적인 차이에 따라서 다르고, 네. 연령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네. 교육에 따라 다르고. 네. 그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은 불가사의한 게 아니야. 아, 네.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걸 인간들이 뭐 상상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것도 알지 못하면 그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어. 아,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거 뭐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인간이 자기가 공주로 날른다 뭐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어린애들은, 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은 인간의 인지기능, 사고기능 안에 있는 거예요. 아, 네. 사고기능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비행기 정도는 상상할 수가 있어. 네. 또 자기가 새처럼 날아다니는 걸 상상할 수 있어. 네. 그러나 실제 이 우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세계야. 아무 물질이, 네. 인간들이 상상할 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 아, 네.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네. 또 인류가 우주를 상상했는데 지금까지, 네. 기독교가 이 몇천 년 동안, 네. 하늘이 돈다, 네. 천동설을 상상했어. 네. 그게 상상이야. 네, 맞습니다. 근데 갈릴레이는 과학적으로 지구가 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네.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과학적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상상이야. 네. 데이터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상상과 상상이 싸우다가 힘이 센 사람들이 이긴 거지. 네. 그렇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나는 우주에 인간이 사는 별이, 응? 네. 정말 몇 개 있다. 네. 정확하게 이해하잖아.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비율이 그만큼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몇 년 살겠어? 365. 2년. 8800불에, 예, 예. 인간이 사는 별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 인간이 받는 별의 숫자의 그 가장 적은 부분, 예. 그게 이제 362년 88일이, 예. 내 수명이야. 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게 그게 다 맞춰져 있잖아. 네. 그건 이거는 상상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지금 우주를 상상하고 있어요. 네. 달은 뭐 어떻게 돼 있고 태양, 화성은 어떻게 돼 있을 것이다. 이제 자기들이 이제 위성을 보내가지고 확인하지만 지금까지 상상이야. 네. 근데 나는 숫자를 정확하게 제시해. 네, 맞습니다. 인간이 사는 별은 362무 8800불의 세계가 있다. 네. 그리고 태양은 생다이아몬드로 돼 있다. 네. 그거는 헬륨 가스가 아니다. 네. 그것은 생다이아몬드가 빛을 내는데 그것이 빛의 폭풍을 일으키는 거야. 네. 그게 마치 헬륨 가스처럼 보여. 근데 그건 헬륨 가스가 아니야. 네. 거기는 가스가 있어도 불이 안 나. 네. 왜? 거기는 산소가 없어. 아, 네. 그렇지 않아? 네. 어떻게 불이 나나? 맞습니다. 어떻게 헬륨 가스가 폭발하나? 전부 이게 과학자들이 상상하는 거야, 지금 이게. 네. 그냥 과학자들도 우주 은하계에 대해서는 상상력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전대미문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어.
한 번도 듣지 않고 보지 않은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를 보고 비행기를 상상해서 만들 수 있어. 그렇지 않아? 그건 뭔가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상상하는 거예요. 신묘 막측한 건 여러분들이 몰라. 태양이 생 다이아몬드로 돼 있다, 그것이 폭발한다, 이거 모른다니까.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형이 항학적인 거는 상상할 수 있지. 형이 상학적인 거, 이거 상상도 어려운 게 많아. 그럼 뭐 기껏해야 다 눈으로 본 것들을 가지고 연결해가 상상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공중으로 부양원에서 날아가서 뭐 적을 무찌른다, 뭐 비행기를 타지 않고 새처럼 날아다닌다, 이런 상상할 수 있지. 그런데 네. 1초 만에 우주를 여기서 100분까지 네. 120억 광년을 간다. 0초 이내에. 네. 이런 거 없잖아.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상상 안 해. 네, 맞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말을 정확하게 하잖아. 네. 다르죠? 네. 그러니까 형이 상학적인 것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예. 예를 들어서 인간의 대장에 100조 정도의 미생물이 있단 말이에요. 네. 유산균이. 네. 그러면 거기에 뭐 나쁜 유산균도 있고 좋은 유산균도 있는데 그걸 과학자들이 말을 하기 전에, 의사들이 말을 하기 전에 그 미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그거 상상한 사람 있을까? 없습니다. 없어? 네, 네. 몇 마리 있는지도 몰라. 네. 이제는 한 100조 정도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네. 그럼 세포는 60조인데 네. 미생물은 100조야. 네. 그렇잖아. 네. 우리 몸의 전체 세포는 60조야. 네. 근데 미생물이 100조. 어마어마하잖아. 네. 그럼 우리는 그런 모든 이 상상할 수 없는 몸으로 돼 있는 거야. 지금 심장이 뛰고 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로 복잡해. 네. 그 메커니즘인데 네. 이 메커니즘은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니 뇌에서 혈관 하나 딱 잘못되면 전신이 마비돼. 네. 그지? 네.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해로를 잘 몰라요. 의사들도 그걸 못 찾아내. 그러면 여기 뭐 어디가 그리 돼서 도대체가 전신이 마비돼버려. 네. 그럼 신님 이게 혹시 전에 뇌의 용량이 차원별로 다르다고도 하셨는데 그렇지. 그거랑도 관련이 혹시 그렇지. 자, 뇌의 용량에 따라서 네. 생각할 수 있는 지적인 수준이 좀 용량이 좀 요양 용량이 많고 적고는 하겠지. 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이거는 신묘막적한 거는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 탐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들 뭐 상상한 게 네. 기껏해야 IT 정도 네. 상상하는 거야. 네. 응? 맞습니다. 인공지능 네. 뭐 그런 거 상상할 수 있지. 네. 그러나 신의 세계의 상상은 네. 상상을 불허하는 거야. 내가 이 입고 있는 옷이 컴퓨터보다 더 무한대 지능을 가지게 할 수 있잖아. 네. 그럼 그런 거 상상 안 했어 인간들이. 네, 맞습니다. 옷 네. 잡아 물어보고 연필 잡고 물어보면 뭐든지 나와. 네. 상상 안 했다니까. 네. 그리고 전 세계 언어를 얘가 다 알아. 네. 혹시 상상했을까? 아닙니다. 한 적 없어. 다 모든 만물이 나한테 축복받은 사람은 잡았다면 무한대 지능을 가지잖아. 그 상상했나? 아닙니다. 내가 축복을 주면은, 네. 내가 대천사를 넣어주면은, 대천사한테 물으면은, 이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합니까? 그러면 네. 나오잖아. 네, 맞습니다. 그럼 안 타면 되잖아. 네. 이거 이런 거 상상 안 해. 네, 맞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다 내가 이제 네. 증거를 보여주지. 네. 그러면 혹시 그, 상상을 못한다는 거는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뇌에서 이렇게 뭐가 뇌 용량이 예, 차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도 예. 전대미문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전대미문. 예. 어느 정도 근거 거기에 인간의 지적인 게 접근했기 때문에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우주를 보지 않았으면 우주에 대해서 상상 안 해.
땅 속에만 있었으면. 네. 그지?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틀란티아 땅 속에 옛날에 도시가 있었다. 네. 또 물 지구 속에 있다. 네. 지금도 그러고 있어. 네. 그럼 상상의 나를 펴는 거지. 네. 저 버뮤다 삼각주로 가면 그 입구가 있다. 네. 뭐 이런 말이 있잖아. 네, 뭐 상상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네. 실제는 땅 속에 그게 없어. 땅 속에는 마그마야.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그마가 있는 뜨거운 데가 아니고 네. 산맥, 안데스 산맥의 그 속에 네.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네. 상상의 도시가 네.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아, 네.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거기에 기가하고 있다. 아, 아니야. 네. 알겠지? 네. 지금 그러면은 그 백궁 이상세계라고 하는 백궁에 가게 되면 이 상상력은 어느 정도 거기가 가면은 이제 지능이 무한대가 되니까 예.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상상의 내가 그림 그리는 거 봤잖아. 네. 상상이 달라지지 이제. 네. 그 인간의 지능은 그 한계점이 지능 100을 넘으면 네. 150을 넘으면 죽게 돼 있어. 무슨 어떻게 죽느냐?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능이 150을 넘잖아. 예. 그러면 시골에 옛날에 서울대 다니다 와서 미치가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었어. 예. 동네마다 그런 애들 간혹가다 있어요. 네. 왜냐?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 해딱 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미친 사람 많았어 옛날에. 응? 예. 그러니까 공부를 인간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 우주의 비밀을 알까 봐서 탁 요절 시켜버려. 요절. 예. 예를 들어서 머리가 너무 좋으면은 갑자기 미치게 해버려. 해도 돌게. 네. 그럼 해도 돌았다 뭐 이러잖아.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서 신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커트야. 아. 알겠지? 네. 근데 그게 인간의 신의 영역에 상상의 나를 펴는 놈이 있으면 그냥 커트하게 돼 있는 거야. 네. 네? 네. 그게 금단의 지역이야. 아. 어느 마지노선을 인간이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네. 이해가지? 네. 시인님 그게 철학적으로 너무 탐구를 사색을 하고 탐구를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지. 논리의 비약은 있을 수 있어. 네. 논리의 비약. 네. 논리의 비약이라는 게 뭐예요? 불교는 뭐 만법기일이다.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가 버려. 네. 하나는 뭐야? 마음이야. 네. 그럼 그래. 그럼 만 가지 법이 있으면 뭐래? 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럼 나는 불생불멸이요.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 할 말이 없잖아. 그치? 재산이 얼마입니까? 부정불감이요.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어. 내 몸인데 뭐. 뭐가 불어나고 줄어들어. 뭐 돈은 은행에 항상 있지. 그러면 내 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 착하게 살았습니까? 불구부정. 들어온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다 똑같아.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래, 그래. 그럼 상상할 필요가 없어. 내가 깨끗한지 뭐 어떻게 살아야 들어온지 이런 거 생각하는 자체가 그게 고통이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는 답이 정말 그 우리는 들어온 놈도 없고 깨끗한 놈도 없고 네. 뭐 정말 태어난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 사실은. 네.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늘어나는 것도 없고 손해보는 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늘어나는 거 손에 미쳐가지고 자본주의가 네. 그렇게 가고 있잖아. 네. 그런 이런 거를 항상 나하고는 좀 떼놔야 돼. 저 이재용이가 삼성그룹의 주인이지만 네. 삼성그룹의 돈하고 이재용이는 자기하고 연관을 잘 안 시켜. 그냥 자기 부회장으로서 업무만 하지. 네. 뭐 그룹에 뭐 돈 버는 게 자기하고 뭐 꼭 연관이 있다. 지나치게 집착을 안 해. 좀 그래 보이잖아. 네, 맞습니다. 편안해 보여. 네. 장사꾼 같지가 않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가진 재산도 공익이야. 삼성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고 네. 국가에 세금 내서 국가가 먹고 살아야 돼. 네. 그렇잖아. 맞습니다. 공익이지 자기 사익이 아니야. 자기 재산이 많다? 네. 다른 사람들은 저거 사익으로 보지. 네. 이건 이재용 정도면은 어머 이거는 내 돈이 아니야. 삼성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세금 내면은 우리 대한민국 가족이 먹고 살아야 돼. 자기는 하루 세 끼만 먹으면 되니까. 네. 뭐 삼성이 잘 되기만 바라지. 네. 절대 개인 돈이 아니야. 이거 내가 뭐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뭐 먹고 마시고 그런 거 안 해. 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불감이에요. 재산이 늘어나면 뭐하고 줄어드는 건 뭐해. 돈이 천지만지인데. 그래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반푸시기 먹는 거 외에는 죽을 때까지 돈 하나 쓰고 어디 가서 유세 떨면서 카드 긁고 대고 이런 거 없어. 예. 아, 안 그렇겠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왜 재산이 많다 적다 하냐 이 말이야. 자기는 기껏해야 출근해가지고 하루 밤 세끼 먹는 거 그거밖에 없어. 네. 맞습니다. 실업자하고 똑같아. 네. 실업자도 하루 세끼 먹을 거 아니야. 네. 비슷해. 근데 뭐 자기는 뭐 재벌이라고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지. 네. 하나 행세도 안 해요. 응? 네. 내 말이 맞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응? 예.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이재용은 마치 여성 같아. 조용해. 누가 재산 당신 많잖아. 내 재산이 많은가? 어디에 처밖에 있지? 그래, 그래. 네, 맞습니다. 응? 왜 그러냐? 자기 주식이 100% 은행에 담보로 들어가요. 이재용은 삼성이 빌린 돈이 어마무시하거든. 네. 그렇잖아. 네. 그러면 이재용의 모든 주권은, 주식은 은행에 담보가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담보야. 김은주가 1등 재벌이었는데 네. 해외 도망가고 나니까 빚이 70조야. 그래서 안 그래서? 예. 다 팔아봐야 빚이 70조야. 이재용은 자기 돈 남는 게 있을까? 만약에 부도 나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 사람하고 부자다, 뭐 삼성이 부자다, 뭐 대우가 부자다. 어림도 없는 말씀. 재벌들은 네. 국민들한테 그 국가 돈 빌려가지고 국민들 먹여 살리고 있는 것뿐이지. 자기 개인 돈은 전부 압류가 돼 있어, 은행에. 담보가 돼 있어. 네. 모든 주식이 담보가 돼 있다니까. 마구잡이 팔아먹을 수가 없어. 예. 대주주들은. 네. 융자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산업은행이나 이런데. 네, 맞습니다. 뭐 전부 최고 경영자 주식 네. 담보 돼 있어. 빈털털이요. 네. 응? 네. 그러니까 오히려 CL이 없는 월급쟁이들이 더 소유가 많아요. 김우주 이봐, 우리나라 첫 번째 부자였는데 네. 70조 돈을 못 가봤어. 7조도 아니야.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그 우리가 다 뜨 않았어요. 네. 재벌 마찬가지야. 네. 그러니까 어떤 재벌인 저거 가서 자살해버리지 않더라. 경남 네. 건설회장 네. 세금전 가서 자살해버리잖아. 네. 어이구, 뭐 맨날 뜯어가는 것만 뜯기지. 뭐 정치인 누구 얼마죠? 얼마죠? 써놓고 죽었잖아. 그것도 써놓고 죽었지? 예. 이 정도로 고달프단 말이야, 재벌들이. 알겠지? 네. 그래서 재산이, 뭐 자기 재산을 우리 국민들은 상상하고 있는 거야. 이재용은 재산이 얼마가 있을 거야. 예. 이런 상상은 현실성이 없는 거야. 네. 그 상상의 나래라는 건 자기 미래를 어머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 거야, 장관이 될 거야, 재벌이 될 거야 이런 상상할 수 있어. 네. 그거는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야. 네. 근데 그런 희망적인 거는 상상할 수가 있어. 네. 그거는 뭐 우리가 야망을 가져라 청년들이요 뭐 이러잖아. 네. 그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 아, 이거는 꿈이었구나. 네. 내가 지금 앞으로 몇 살까지 다녀봐야, 월급 다 모아봐야 몇 억 되는데, 네. 무슨 내가 무슨 뭐 재벌이 되고 뭐가 있어? 없다. 네. 이게 이제 꿈이었다는 걸 알지. 아. 네. 내가 젊을 때는 안 그래. 뭐, 꿈이 있고 뭐 고창하지. 네. 그렇지 않아? 네, 맞습니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